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 5월 26일자 기사네요. 1일 후쿠시마 원전 주변 토양 조사 중 추가 요구 거부라는 기사입니다. AFPS 처리 전 오염수 수질 요구도 거부. 오늘 중일 회담 1일 수산물 수입 요구할 듯.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해 원전 주변 토양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국제기준으로 제시한 해역을 넘어서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IAEA 기준에 따라 바닷물과 어류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전문가를 포함한 IAEA 조사단이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중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오페크 정상회담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협의를 통해 오염수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자 한국을 방문해 이날 리칭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에게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조치로 시작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조속히 철폐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전문가 협의에서 양국 주장이 맞서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중일 정부는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 회담 개최를 모색했지만 오염수 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는 이미 토양이나 주변 해류의 기준치 이상의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이 한도 초과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급속히 오염되고 있는 생태계, 환경 호르몬 등 영향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은 점점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이 사실을 묵인하고 항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일본은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원전 오염수가 무해하다고 주장한다면 중국 시진핑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당당하고 그렇게 깨끗하다면 그 요구를 왜 못 들어줍니까? 그것은 당연히 요구할 권한이 중국이나 한국에 있다고 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의무도 일본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 1일 후쿠시마 원전 주변 토양 조사 중 추가 요구 거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